배우 한소희 씨가 자신의 SNS에 안중근 의사의 사진을 올린 뒤 일부 일본 네티즌들의 공격을 받는 가운데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일본인들이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27일 서 교수는 올해 초 안중근 의사 이야기를 다룬 뮤지컬 영화 영웅이 성황리에 상영될 때 일본 측 SNS상에서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로 간주해 큰 논란이 된 적도 있다고 말문을 열었는데요. 그는 일본 총리를 지낸 스가 요시히데가 2014년 중국의 안중근 기념관이 개관하자 일본 초대 총리를 살해해 사형 판결을 받은 테러리스트라고 말해 일본 우익 세력의 찬사를 받은 사실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서 교수는 한소희 씨에 대한 댓글 테러, 영웅에 대한 어이없는 반응은 일본 정부가 올바른 역사 교육을 시행하지 않았기에 벌어진 결과라고 꼬집었습니다.